한편 MBC 설 특집 복면가왕에 출연해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가왕의 영광을 안았던 솔지 씨. 복면을 벗고 얼굴이 공개되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는데요. 우승할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어요. 진짜 복면가왕이 저한테는 뭔가 전환점이 되는 그런 프로였던 것 같은데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나중에. 아 다들 보셨어요? 네. 아,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솔지 씨? 복면이 정말 잘 어울렸어요. 쓰고 다니려고요. 아니. 앞으로 계속 쭉 쓰고 다니겠습니다. 공개를 안 하기로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? 그쵸. 정말 이렇게 정규 편성이 안 되고 끝나면 이 1등은 그냥 끝나는 거니까 김구라 선배님도 막 뭐냐고 1등이 그렇죠. 저렇게 얼굴 안 보이면 되겠냐 해서 그때 저를 보여주셨죠. 근데 김구라 씨가 도와주신 거 아닌가요? 아 그럼요.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구라 선배님 그때 복면가왕에서 저를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게 첫 우승자의 자격으로 복면가왕 첫 회 오프닝을 강렬하게 장식했는데요. 당시 직후보다 하니 씨가 왈칵 눈물을 쏟게 됐죠. 자랑스러워요. 예. 밑에서 보는데 언니가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.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. 저 사람이 우리 메인 보컬이다. 맞아, 그런 자부심이 있죠, 있죠. 그런가 하면 성대모사 달인 한희 씨. 지난번에 개인기 탈탈 털어주셨죠. 나 왜 이래? 솔지 씨 질 수 없죠. 임원희 씨. 할까요? 우리 사이에 굳이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네, 동성명이 필요 없는 완벽한 남매 느낌이죠. 닮았어요. 진짜 사나이 팀에서 요청을 왔어요. 예, 네, EXID 위문 공연 왔으면 좋겠다고. EXID? EXID 뭐 네. 와야죠. EXID 좋아하니까 위문 공연 꼭 와주십시오. 아, 저희는 저희 맨날 단아가로 얘기하자고 이러면서 어떠십니까? 이 친구가 단아가로 얘기하는 게 저희는 진짜 가고 싶어요. 영철 씨한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슈퍼 파워. 슈퍼 파워. 시청자님 시청자 여러분, 저희 이번에 아 예로 돌아왔습니다. 저희 무대 기대하고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EXID였습니다. 11. EXID 아 예.